불쌍해요 얘도. 그런데도 이렇게 좀 겁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하도 울리니까. 그리고 막 이럴 땐 안 물겠지 할 때 물고. 네. 설마 여기서 물겠어 하면 그 물고 이러니까 그 소리랑 그 모습이 무서워요. 소리랑 그 모습. 그 소리랑 그 모습이 무서워요. 소리랑 그 모습. 못하겠어요. 먹을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무섭지. 소리랑 그 모습. 무섭지. 그 소리랑 그 모습이 무서워요. 제가 왔을 때 저 요렇게 하는 행동들 보면은 유추되는 게 있기는 한데 애교가 있나요? 막 와서 막 뽀뽀뽀뽀 하고 배도 보이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가끔 와서 여기다가 무릎. 턱 받치고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만져주고 떼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여기다 정도? 턱 받치고 있는. 얘가 하는 애교란. 네. 아, 개들 이제 이게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요런 개들은 어떤 타입이 많냐면 일반적인 이타적인 개들하고는 달라요. 요런 개들은 그 티가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티가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개들은 어, 보호자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내가 혹시 보호자님 발을 밟았어요? 미안해. 이런 아주 정말 풍부한 감정들이 있어요. 진짜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래. 네.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개들한테 애정을 줄이면 그게 피드백이 오거든. 근데 얘한테 말을 안 걸면 아 조용합니다. 그런 거예요? 얘한테 타격이 없어요. 얘한테 타격이 없어요. 와. 애틋함을 느끼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아. 측은지심을 느껴 하면 얘는 짜증낼 거예요. 지금 조금 고민되는 거는 이 친구한테는 어떤 걸 줄까라고 했을 때에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생존하는 거에 굉장히 밝아서 얘를 어떻게든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얘처럼 행동하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냉소적으로 아파?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그걸 하고 있죠? 네. 근데 개울룡이 신청했잖아요. 참 보니까 더 해야 되는구나.